It's time for Compass of Success, where we get to meet the mentors who are visiting our show today. If you're a dreamer of success, then stay tuned for this corner. Yes, everyone is wondering who our special guests are today. Let's call them right away. Hello ther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시청자분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남자, 멋진 남자, 김성일 임페리얼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남자, 멋진 남자, 김성일 임페리얼보다 조금 더 멋지고 행복한 남자, 임페리얼 김광열 인사드리겠습니다. 풀다 임페리얼 마스터세요? 네. 와, 되게 굉장해요, 진짜. 네, 맞습니다. 정말 저희 월드 석세스 쇼에 이렇게 정말 성공자이신 임페리얼 두 분께서 나와주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나오게 되신 걸까요? 아, 우리 그 김성일 임페리얼께서 내가 안 나오면 그림이 안 나온다고. 요즘은 자기가 좀 딸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얼굴을 좀 알리기 위해서, 내 인물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도구 임페리얼도 이렇게 부자관에 나와서 맞습니다. 하는 모습이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고, 누구랑 나올까 하다가 같이 와서 또 성공도 해준 뭐 고마운 친구고 자랑할 만한 친구니까 같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두 분이 정말 평소에도 엄청 친하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애터미에서 만나셨나요? 아니, 예전에 진짜 어려운 시절에 만난 친구예요. 그때는 참 그 어려웠었기 때문에 서로 또 좀 뭐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못 해줬거든요. 근데 임페리얼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잘해줄 걸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친구는 아니었고요. 그때는 이제 저희 사장님이었고 저희 이제 대리기사 면접 보려고 저에게 제 앞에 앉아있던 사장님이 지금의 김광열 임페리얼이었습니다. 장소가 도심의 허 벌판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사무실이 있었고, 그래서 혼자 이제 저를 만나서 면접을 보고 바로 오케이를 했는데, 나이가 나보다 굉장히 많은 줄 알았고, 첫 번째로 외로워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한 20몇 년 전 얘기니까. 멀대같이 키만 쭉 큰 얼굴이 하얀 친구가 대리운전 하러 온다고 왔는데, 아, 이 친구도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알고 봤더니 역시 좋은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하다가 쩔딱 망해가지고 결국은 어머니한테 그 용돈이라도 좀 드린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애터미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성일 임페리얼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폰서이신 네네네. 우리 임승택 사장님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기업인 오너를 만났다고. 그분을 자랑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혹시 이분을 따라서 내가 성공을 못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삶의 지혜라도 배우게 돼. 그런 존경할 만하신 오너라고 소개를 하셨고, 저 사업 설명을 같이 듣게 됐고, 저는 그런 열정 있는 강의는 진짜 처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부터 애터미의 제품들이 왜 이렇게 좋은지, 그리고 우리 마케팅 플랜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시간을 다 끝나고 애터미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때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너희들 중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 너희들이 타고 싶은 가장 비싼 차를 타고 가장 좋은 집에서 살고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 나올 거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회장님의 열정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중간중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또 따뜻한 나를 생각해주는 많은 우리 스폰서 파트너분들께서 저를 잘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의 영광을 누리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열 임페리얼님께서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전에, 지금 방금 요거 물 한 모금 드셨는데 어떤 물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만에서 새로운 심층수가 판매가
뵈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아, 대만에서 출시한 예. 해양 심층수. 예. GS, GS. 네. 물 맛이 어떤지 한번 좀 네. 깔끔하고 좋은데요? 아, 아, 좋아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운명적으로 애터미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했던 일이 모든 일들이 망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애터미의 1번에서 100번대 안에 사업하시는 분 중에 내가 아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정보는 저한테 돌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일은 안 해도 화장품은 우리 와이프가 썼고 그리고 그 화장품을 쓴 우리 와이프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생겼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회장님 강의를 듣고 아 진짜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아마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절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작 시점이 뭐 그때는 되게 멀리였던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한 1년 차이 났나? 한 1년 6개월 정도 차이 났을 거예요. 김성일 임페리얼하고 나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 차이가 났는데 한 6개월 정도 안에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김성일 임페리얼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판매사도 안 갔을 때죠.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세미나 했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시 돼가지고 가가지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밤에 대리운전하고 그때까지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날 텐데 그게 1년 6개월로 미뤄진 겁니다. 오 마이 갓. 정말 찐 친구라 그러죠? 정말 진정한 친구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김성일 임페리얼님께서 먼저 임페리얼이라는 최고 직급에 가셨는데 혹시 김광용 임페리얼님께서 혹시 먼저 가셨을 때 혹시 이렇게 배가 좀 아프시다거나 좀 이렇게 질투가 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제가 배 아플 일이 없죠. 저도 바로 따라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빨리 가지자. 나도 갈 텐데. 내가 앞서갈 순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근데 자네 같은 게 되게 의외였네요. 아, 그래요? 아, 대단해요. 되게 반갑기도 했고 걱정이 되기도 했고 내 사업에 있어 전성기 때 그 친구가 왔는데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응원도 하고 보내고 싶은 근데 솔직히 성공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밖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아 김성일이가 애터미에서 어떻게 성공했지? 저 친구가 성공했다면 참 애터미는 성공은 쉬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저는 인생에 아직 윗바닥에 있고 그때 김성일 이 친구는 애터미에서 그래도 성공자라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때 기분은 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 아, 쟤는 성공했구나. 그 마음으로는 굉장히 부러웠던 그리고 나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김성일이 만나면 나는 너를 뛰어넘겠다고 한 것 같아요. 부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시작하셨을 때 마음가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배부터 해야죠. 알겠습니다. 사람이 변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꿈을 키우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고 왜냐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마 나는 못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자기 능력을 눌러놓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나 아니면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고 그래서 고민해야 됐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던 것 같고 제 애터미 사업 인생에 있어서 그 기점을 정확히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모든 걸 다 책임질 각오로 시작했던 때 그리고 그 전, 그 이후 놀라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렇게 힘들던 파트너 만들어내는 일도 그때부터는 쉽게 되기 시작했고, 이제 일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니까, 밤낮 없이 일한다는, 24시간 일한다는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지나고 애터미의 성공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결단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점진적인 변화보다는 어느 한순간에 송두리째 나의 삶을, 생활 패턴을, 사고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면 여러분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대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망가졌고 인생의 끝터리에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벼랑 끝에. 한 발만 뒤로 물러나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나, 친구도? 표준말 쓰자고, 끝터리가 뭐야, 끝터리가. 아, 그랬어? 끝. 벼랑 끝. 아, 이 진지한 얘기. 왜? 끝. 왜요? 왜? 웃음이 나오잖아. 그래서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애터미라는 회사가 만약에 앞으로 잘 될 거라면, 애터미라는 회사가 성공한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성공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걸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습이 뭐 지금 잘생겨졌거든요. 옛날에는요, 진짜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클로즈업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그럼 잘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내가 오늘 잘할 수 있는 일, 그거부터 1등이 되겠다고 해서 일단 세미나 참석하는 거 1등 했고, 사무실 출근하는 거 1등 했고, 제품을 그냥 알리는 거, 이 제품에 대한 가치를 많은 사람한테 알리겠다라는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일부터 시작했고, 그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 가지가 변하고 두 가지가 변하고 세 가지가 변해서 지금은 행복한 남자, 멋진 남자보다 더 행복하고 더 멋진 남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지만 초창기에는 회장님 세미나를 들으려고 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앉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가까운 거리에 자기 파트너들을 앉히는 거를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일찍 출발해서 일찍 왔다는 거고, 회장님의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곳 자리를 차지했던 걸 보고, 저게 아마 저 친구의 성공 동력 중에 하나, 분명히 하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새벽에 파트너들 설득시켜서 데리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고, 더군다나 신규 초대자들을 그 이른 시간 안에 모시고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거기에 많은 포커싱을 하지 않았네.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애터미 사업하시면서 힘들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셨나요? 솔직히 돈이 한 푼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집에 전기가 끊기고 그리고 가스가 끊기고, 솔직히 그 당시에 제가 포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음날 바로 일을 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가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왔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는 그런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제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애터미를 왜 선택했지? 이런 일이, 이러고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안 했어? 애터미를 그만두고 다시 예전에 했던 일로 돌아간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애터미에서 죽어도 애터미에 죽고, 성공해도 애터미에 성공하겠다. 그리고 일을 나가지 않고 애터미를 더 열정적으로 그때부터 했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힘들었던 거 꼽으라면 누구나 다 초창기에는 그 돈이었을 거예요. 기억나는 게 톨게이트비가 없어가지고 고속도로를 못 타고 손님들을 초대했던 일들,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통을 들고 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받아다가 다시 넣는 그 창피스러운 것들을,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던 거고, 힘든 길을 누가 밀어주길 때까지 기다리면 누구도 안 밀어주지만, 제가 땀을 꽉꽉 흘리고 그 길을 올라가고 있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애터미 사업 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얘기하셨잖아요. 혹시 서로에게 해주신 말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이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이 친구가 늦게 시작했지만, 그리고 애터미의 성공자가 됐고 내 마음속으로 인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내가 아마 너랑 너의 소실적에 가서 일을 했다면 나는 반쪽짜리밖에 안 됐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 도움에 의존해서 성장을 한다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는 반쪽짜리 가짜 성공자일 텐데, 나는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 그리고 성공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반쪽짜리가 아니고 온전한 성공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좀 적지만 좀 커 보이는 거야, 이게. 네. 또 올바른 길로 왔구나. 훌륭한 성공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김성일 우리 친구가 그냥 성공자라서 있어 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게 힘이 됐었고, 내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람, 바라볼 수 있는 목표, 그런 것들이 김성일 친구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근데 도와달라고 할 만도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입니다. 쉽게 도와달라고 네네.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 저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난 이미 완전한 성공자, 최고의 성공자였는데도 도와달라는 얘기 한마디 안 했고, 나에게 요청한 거는 이제 센터에 와서 세미나 좀 몇 번 해달라는 얘기가 그게 다였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대단하다, 괜찮은 친구구나, 자의식이 굉장히 투철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죠. 이 친구도 나름 성공을 했다지만 그때는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요. 제가 첫 번째 사무실 할 때 김성일 이 친구가 에어컨을 해줬나 뭔가 해준 기억이 나요. 도움으로 우리 첫 번째 애터미 사무실을 갖게 됐고, 그게 발판이 돼서 아마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고요.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집 문제도 해결되고 진짜 내 집이 딱 생겼을 때, 나도 이제 드디어 나도 내 집이 생겼구나. 우리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구나.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애터미 이제 뭐 여러 기적들이 모여있는 집합체, 그곳이 애터미잖아요. 지금도 일상처럼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기적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 조그마한 대리운전 사무실에 있던 두 명의 사람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 초인류 기업이 돼가고 있는 이 애터미의 최고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건지, 야, 그 많은 기적 중에서도 이건 특별한 기적이 아닌가. 점심시간 되면 서울의 강남에 중앙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돈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빨리 뛰어가면은 그 당시에 1,000원짜리인가 아마 카레밥을 팔았어요. 도서관에서 점심때만 되면 둘이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빠른 속도로 뛰어야만이 적어도 줄을 서야 한 40분 기다렸다가 밥을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그 밥이 떨어지면 굶어야 돼요, 그날. 밥 한 끼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애터미 초창기부터 계속 봐왔는데 가장 많은 차이 중에 눈에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차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누구나 타고 싶어 하는 차. 벤츠 S560을 탁. 얼마 정도 되지? 차 가격이? 한국에서는 한 2억 3천 정도 됩니다. 네. 이 자그마한 체구에 이 대리운전 할 때 그 맨날 스포티지만 몰고 다녔던 친구가 그 차를 타고 내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났구나. 계속 사석에서 둘이 있을 때도 네. 주로 그런 얘기들이 저절로. 네.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다 애터미 덕분입니다. 애터미가 아니었다면 그런 꿈을 꾸지도 못했을 거고 네, 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들이 애터미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잘생길 필요도 없고요. 말 잘할 필요도 없고 돈 없어도 되잖아요. 다 보여주니까. 뭐 솔직히 저는 임페리얼 올라오기까지 제가 올라가고 나니까요. 그냥 임페리얼은 아무나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옆에 친구도 갔지, 나도 갔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지금 샤론 노즈부터 지금 크라운까지 쭉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페리얼? 근데 이제 문제가 빨리 오세요. 문제가 임페리얼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보여주잖아요. 그게 먼 곳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달성할 거라는 거, 나의 목표라는 거,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매번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의 눈앞에 임페리얼이 있을 거라고 네. 믿습니다. 두 분이 서로가 이제 임페리얼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나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장 많은 성공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스템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내 주변에 항상 나를 조언해 줄 수 있는 그 말들이 있어야 된다. 그곳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앞에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암흑이라는 어둠이 여러분을 짓눌러질 거기 때문에 밝은 세상, 이 시스템에서 이탈하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씩 정진해 가겠습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그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해결되고 두 가지 해결되고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쌓여서 임페리얼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지 압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어려운지 압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드시더라도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고민하고 상담하시고 여러분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글로벌 사업을 얘기할 때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회장님께서 하셨던 너희들 모두가 다 일본 사업자라는 이 얘기.
이 일본 사업자라는 이 얘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여전히 있어야 된다는 전자조건이 있고 그리고 애터미 안에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디든 내가 원하던 환경이 찾아서도 할 수 있고 내 수준에 맞는 나라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다양한 글로벌 시장이 열려 있다는 거 미국 지사가 있기 전부터 회장님이 이 회사는 글로벌로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초인조기업까지 달성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전부터 제 머릿속에도 이 글로벌이라는 이 단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멀기 때문에 계속 있어주지는 못했지만 소식이 전해진 그 많은 나라들 대부분 가서 같이 가서 순회했던 기업들이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고 싹이 자라고 무성해지고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이 원활한 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잘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애터미 회원분들한테 이 좋고 싼 제품을 전 세계 판권을 준 거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해도 임페럴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직도 시작 안 한 나라도 굉장히 많고 이제 시작한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넓고 큽니다. 여러분도 1번 사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임페럴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애터미 사업하고 있는 회원들께 성공자로서 꼭 필요한 조언을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우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미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이제 오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썼으면 좋겠고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감하고 자만심하고는 또 틀린 거잖아요. 애터미는 누구하고나 얘기할 수 있고 누구나 설득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 이런 건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고 그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그 경험 없는 자만심들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는 꿈꾸는 회사예요. 꿈이 완성된 회사가 아니고 꿈을 꾸고 지금 꿈을 향해서 가는 회사입니다. 그냥 같이 꿈꾸는 회사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여러분들이 애터미와 같이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너무 쉽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애터미의 가치를 발견해서 그 가치를 붙잡고 견디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해드립니다. 나의 애터미란 나의 꿈의 완성이죠. 내가 꿈꿨던 모든 것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꿈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던 내 주변 가족, 친척, 친지 모두에게서 물러났다, 도망쳤던 사람이거든. 왜?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들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그랬던 나에게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래서 당당함을 찾게 해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고 자랑스러운 당당한 아빠가 됐고 그 모든 걸 당당함을 되찾아준 게 애터미니까 애터미를 당당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두 분 정말 다 이루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앞으로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가 혹시 있을까요? 균형 잡힌 삶에 보면 그래서 이제 배우고 사랑하고 그 주변에 봉사하는 일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성공한 이유가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쌓는 일 말고 이제 주변에 나누는 일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짓겠다는 거는 회장님을 보고 저도 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완성을 시키고 싶은 게 지금 이제 1차적인 가시적인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인생의 이제 후반전에 이제 들어서는 나이거든요. 이 나머지 인생을 얼마나 보람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까라는 그 고민을 지금
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부라든가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인 공헌적인 측면도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프 다 이기는 거 목표 아니야? 아, 골프는 제가 3년 안에 김성일 임페리얼을 한 번만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전사? 물러섬이 없으니까 뭐든 뭐 도전할 준비가 돼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이 있고 삶이 그랬으니까 언제든지 뭐든지 해서 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투지가 있는 투사 같다는 느낌? 김성일은 어려운 시절도 같이 겪었고요. 그리고 지금 성공자로서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일은 나의 인생이다. 마지막 끝터리와 제 최고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서로에게 해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내 친구이자 그리고 멋진 그 인생의 바닥부터 최고의 점까지 같이 했던 우리 김성일 친구가 계속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어차피 애터미 속에 있으니까 뭐 끝까지는 갈 것 같고 우리 행복하게 지내세. 지금처럼 친구를 놀라키는 그런 친구가 계속 됐으면 좋겠고 많은 파트너에게 존경받는 본인 말대로 반쪽짜리 아닌 자칭 타칭 온전한 성공자로서 존경받는 훌륭한 친구가 되기를 앞으로도 그런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나?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정한 우정이 느껴지는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동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ell, then, dear all Atomians, we hope you had a fun and informative time with our Atomy World Success Show. And this was an opportunity for you to get closer with Atomy.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